저 미국에. 요거 씨앗도 뭐 키워든지 암컷 국제 사회로부터도 여기 위에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정말 동네로 신시에 처해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처음 약속대로 나경원의 별 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 기타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거 기자에 참석해주신 청년 참석인 선배 동료 위원님과 당 기자분들 또 관심 있는 외국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백승주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뜻깊은 토론에 오니까 제 평소에 요새 우리 의원님들을 못 뵀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반가운 의원님들을 여러 번 뵈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 먼저 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의 간사로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외교, 안보 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북미, 이번에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은 노딜이라고 하는데 노딜이 아니라 웨폰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뭔가 빈손 회담인 것 같은데 무기를 구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장께서도 박찬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떠한 거래가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1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이런 대화와 또 회담을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걱정했던 것보다도 더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2분간의 이런 단독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SNS에서 재밌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2분이면 라면도 안 먹는다. 제가 정말 그런 SNS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2분간의 그런 단독회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고 나니까 북한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촉진자 희생할 것이 아니라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야기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한테 더 이상 제재 완화 목매지 않겠다. 우리는 뭐 하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핵 군축 협상하겠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 더 얻어가겠다. 나머지는 일단 미국에게 얻겠다. 이런 속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북한과 언제나 어느 때나 한마디로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겠다. 결국 북한이 여건이 되는 대로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북한 뜻대로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 남북정상회담 서두르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 특사, 이번에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특사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말이 북한의 살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라 하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보회의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와대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우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남북정상회담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는 대북 외교 안보 라인 교체해야 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교체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의미 있는 토론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의 시작에 앞서 간단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모든 분께다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고 가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유한국당이 지킨다라고 하면 화이팅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자유한국당이 지킨다. 네. 이상하고 단체 사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승규 의원님께서 직접 사회를